같이 기도를 드렸대요. 이 청년인데, 남자인데. 기도를 드렸더니 드디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그래서 이 청년이 소원을 두 가지를 아랬대요. 하나는 돈이고 또 하나는 여자라고 그랬더니 두 가지를 다 주겠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돈과 여자를 나란히 발음하는 사태가 벌어졌대요. 받았는데 돈과 여자를 함께 받았대요. 함께 나란히 발음해 보시면 조금 나쁜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쁜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 안 하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은 이야기니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전혀 전달이 안 되죠. 반응이 없습니다. 돈과 여자를 나란히 발음하면 돈, 여자 이렇게 돼요. 예, 이 말이라는 게 서로 통해야 그다음에 뜻이 있었는데 웃기도 하고 반응이 없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농담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자를 또 특별히 비하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두 번 혼자와 또 노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원래 역사교양 강좌를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가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역사의 목적과 효용은 무엇인가? 그게 무엇을 쓰이는 건가? 이거 알아두시면, 이거 다른 한 것 같지만 알아두시면 상당히 자녀들을 대하고 자기 자신을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돼요. 먼저 역사라는 말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합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는 견해가 동양에서는 특별히 공자, 서양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나 호모나 또 푸키디데스나 이런 위대한 역사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모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동양과 서양이 서로 달라요. 동양에서는 무엇이 역사냐? 여러분, 옛날에 어떤 옛날 옛적에 아주 바람직한 시대가 있었다 하고 말하죠. 동양 역사를 얘기할 때 누구를 먼저 끌고 나와요? 어느 시대라고 말하죠? 누구의 시대? 요순 시대, 뭐 그렇죠? 단군의 시대, 예, 삼국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중국 역사에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원형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얘기할 때 누구를 끄집어 내오느냐? 요순의 시대에는 무엇이 없었다?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법이 없어도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탐한 일도 없었고 남을 죽인 일도 없었고 남에게 해코지 한 일이 없었다 하고 과거의 어떤 원형, 가장 바람직한 원형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양 역사에서는 무엇을 제시했느냐? 이상을 제시해요. 여러분, 서양의 철학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인물을 소크라테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보다 그 소크라테스를 세상에 알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소크라테스를 세상에 알린 사람. 그의 제자. 플라톤. 예?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그의 부인은 아주 악처였대요. 크산티페. 예. 악처가 아니면 자녀를 어떻게 길러요? 소크라테스는 날마다 뭐만 해요? 제자들 데리고
입으로만 얘기를 하고 전혀 가정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니까 모든 여성은 살림하다 보면 남자가 무능할 때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제자를 아주 잘 뒀어요. 제자 중에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아주 널리 알리고 깊이 소개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플라톤이. 잘 아시죠? 플라톤이 세계를 크게 둘로 나눠서 봤어요. 하나는 어떤 세계? 위에 있는 세상. 이것을 이데아의 세계라고 해요. 이데아. 그래서 형이상이라고 해요. 형이상. 형이상. 예. 형이상이란 말은 밑에 있는 세계는 형상, 형상의 세계. 형상 또는 현상의 세계. 이런 거예요.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 보이는 현상. 이데아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이상이라고 해요. 이데아를. 이 이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갈랐어요. 그리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상의 구현, 이상이 드러나는 것인데, 한 예를 들면 사람이 현재 걸어다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냐, 아니면 저 위에 있는 원형이 하나 있는데 그 원형이 진짜 사람이냐. 여러분, 그 이상이 이데아가 진짜 실제예요? 아니면 현재 여기 앉아서 움직이는 모든 현재의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실제예요? 실제를 놓고, 예, 이 실제를 놓고 둘로 갈라서 사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들 부부싸움 왜 하세요? 제가 갖고 있는, 남편이 갖고 있는 아내에 대한 무엇이 있어요? 완벽한 그림이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데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데아가 내가 현재 그 이데아를 가지고 그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연애했죠. 연애할 때는 뭐를 보고 연애를 해요? 네, 바람직한 그림을, 내가 가진 그림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같이 따뜻할 것이다. 우리 어머니 같이 무한히 반영할 것이다. 그런 그 이상적 그림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뭘 해요 지금? 예, 그 대상에게 나의 그림을 그 상대방에게 어떻게 투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맞춰놓고 맞추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쉬운 말로 연애할 때는 눈이 멀죠? 눈이 멀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상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형을 만났으니까 아, 이상에 빠져버렸는데 첫날 밤을 지나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화장 안 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아, 이런 그 아주 얇은 화장 바로 뒷면에 이런 참모습이 있었구나라고 드러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셨어요? 실제와의 만남이 일어났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뭐 여자들이 바라볼 때 돈만 타고 오는 왕자, 능력 있는 남자, 여러 가지 이상의 그림을, 이데아를 그 실제 어떤 측면을 강조해서 봐요. 사물을 볼 때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봉자는 과거의 원형에 맞춰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현재의 이런 무질서와 혼란과 이런 망가진 현실을 바로잡는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함으로써 이제까지 얼마나 그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반성하고 다시 그 원형을 되찾고 바로 세우는 일. 역사는 그 자체가 무엇에 해당해요? 회고적인 활동에.
현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전제로 해요. 그리고 과거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역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공자의 세계관 속에 나타나는 역사관이에요. 오케이? 어렵죠? 네, 이쯤 되면 실버 아카데미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대학 강의가 될 뻔했습니다. 이런 대학 강의 자주 하면 제가 다음에 또 안 올 수 있어요. 못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말을 100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알아듣게 말하라. 제가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느라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이 교수라는 직업이 아주 고약한 직업이에요. 쉬운 말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게 교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함으로써 못 알아듣게 만들고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 만들고 그리고서 돈 받아 먹는 직업. 여기 교수예요. 교수다. 그렇죠. 뭐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 그 뭐 서로 숨바꼭질하는 거죠. 재판장이 있고 변호사 있고 검사 있고 다 이렇게 서로 역할극 나눠서 그다음에 모든 돈은 다 클라이언트에게서 나온다.